거기서 식권을 배부를 하거든요. 네. 그럼 식권을 배부를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고 이러니까 줄 차례대로 줄 수가 이렇게. 아. 한 9시 20분이면 다 떨어져 버려요. 8시 반에 문을 여는데. 네. 그러니까 뭐 3, 40분 만에 다 매진이 돼버리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늦게 오면 밥을 못 먹으니까. 아, 그렇죠. 일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줄 서고. 기간도 하나 개소를 앞두고 있고 저희 북구도 지금 제2시립 노인복지관 시 직속 기관으로 해서 복지관을 하며 네. 그리고 내년에 또 을주군에 또 그 복지관 하나 더 개소를 하면 거의 한 17개소 정도 네. 지금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 그렇게 했죠. 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뭐 하는 그런 환경이 네. 좋은, 제일 좋은 여건인데, 그런 네.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뭐 지자체 역할이니까, 그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, 네.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좀 좋겠죠.